왔다 왔소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창일암에 가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동울산읍에 있습니다. 이렇게 창일암 관광 안내소를 지나서 쭉 걸어 올라가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매표소에서 2,000원 주고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완만한 길과 돌계단이 있는데 저는 경사진 돌계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일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60도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60도 계단을 올라가느냐? 창일암에서 여수 앞바다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찰 경대가 보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웅전인데 바로 뒤에 엄청난 바위돌이 있습니다. 원래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 바위하고 대웅전 사찰하고. 그런데 이것만 바위가 그냥 경내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이동하려면 바위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위와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가는 사찰 창일암입니다. 이렇게 이 바위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늠전이라든지 산신각에 갈 수가 있어요. 대웅전에서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좁지는 않아요. 한 사람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위를 뚫은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사이를 한번 보시죠. 네, 바위 사이에 있는 영상입니다. 이 길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한 사람은 좋게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길도 바위, 저 길도 바위. 야, 드디어 창일암에서 여수 앞바다를 잠시 봤습니다. 이 나무들도 엄청납니다. 불창하고요. 바위도 엄청나게 우람하게 대웅전 뒤에 서 있고요. 여기가 금오 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일암은 신라 선동화 13년 신라의 원효대사가 창건을 했는데 이때가 백제로 봤을 때는 의자왕 4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원통암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윤필대사가 금오암이라 했다가 측종 4년에 인목대사가 오늘의 창일암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향자는 향할 향자에 일자는 날일자인 것 같으니까 아마 태양을 향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임진단 때는 성군의 벌금지였죠. 여수하면은 이순신 장군 생각나잖아요. 야, 여수 앞바다, 여기가 창일암에서 보는 앞바다. 사찰 주변에 있는 건물들 쭉 쳐다보면서 여수 앞바다 정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사찰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찰 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저도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데 상관없이 2500년 전에 여기에 생성되었던 창건되었던 이 우리 조상들의 뭐를 기리면서 보시는 겁니다.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겸사겸사 불교 사찰이니까 또 그것도 보시는 거죠. 네, 쭉 한번 경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돌계단 사이로 가야 되네. 저기도 돌계단 사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돌과 돌 사이, 바위 바위 사이를 통과해야만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진단 때 여기가 성전의 성군의
스님들의 군대죠. 동거지였다는 것이 정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주차장은 주차타워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매표소로 가시면은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여기는 금오산 자락이라 아주 산과 바위가 잘 여그러진 사찰입니다. 이름하여 향일암. 전남 여수에 있으며 이 원래 돌산읍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아마 여기 돌산 때문에 돌산읍이 아닌가 하는 지명 이름까지 여기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바위가 아주 멋있습니다. 저 바위들 보세요. 전부 다 여기가 있는 바위들이 연장선상에 있고 또한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저 여수 앞바다. 지금 해가 떠 있을 때 갔는데 어둠이 내리고 석양이 서산에 막 지려고 합니다. 향일암 스님 바라보는 저 여수 앞바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석등에 불이 막 켜지기 직전의 찰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돌산읍에 있는 향일암을 가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